여기는 서울 근교 포천에서 없는 게 없다는 대형 바베큐장, 행복한 캠핑 바베큐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행 윤이랑 캠핑하러 고고고! 윤이 해! 뿅! 이렇게나 많은 글램핑 바베큐룸이 있는데 진짜 너무 넓어. 맛집인지 숙박시설인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넓어요. 네, 지금 막 넓다고 말하고 있죠. 예, 다 세모 형태 룸이에요. 바로 옆에 여긴 또 나무들이 약간 인제 자작나무 숲 느낌이 나는 공간이었어요. 한번 또 뒤돌아봐주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배정받은 동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동은 발리 느낌 나는 파라솔 자리인데 옆에 인공폭포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갬성 그 자체, 와우! 또 이렇게 이쁜 곳에서는 이쁜다, 아니 이쁘게 찍어야겠죠? 아이, 행복해. 이제 고기랑 반찬 등 캠핑박스를 챙기기 위해 안에 들어왔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해요. 라면도 있고 구워먹는 쫀디기, 과자, 햇반, 또 과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셀프바에는 각가지 반찬과 소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동갈비, 상차림, 라면, 쫀디기, 마시멜로, 저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니, 요즘 상추값이 금값이라는데 많이 주네요. 네 가지 소스. 맛있겠다. 누가 구웠는지 타지도 않고 아주 맛있네요. 무지개 살짝 보이는 인공폭포 옆에서 쫄깃 부드러운 이동갈비 한 점. 아, 얼음 넣고 양동이에 음료도 가져왔어요. 짠! 라면 먹고 갈래? 아, 제가 쌈을 한번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볼게요. 어우, 미쳤어 진짜. 어, 저 너무 먹고 싶어. 소금에 찍어서 올리고 쌈무, 샐러드, 파무침, 고추와 마늘. 자, 이렇게 싸서, 아,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마시멜로우랑 쫀디기도 구워 먹었어요. 여기는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애견 놀이터가 있어요. 다양한 시설들이 특히 많은데 다트, 당구장, 골프 퍼팅장, 원형 던지기? 뭐 무튼 뭐가 많아요. 농구까지. 유후. 여기에 키우는 강아지도 있더라고. 아우쳐! 윤 저녁만 되면 겨울 같아요. 나랑 같이 불멍하지 않을래? 슬슬 노을이 지니까 전등에 불도 들어오고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저희 동 근처는 더 감성적이었어요. 제가 받은 룸 맞은편에서 찍은 건데 외국인 줄 알았잖아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많이 오더라고요. 제 자리 밤에 찍은 컷이에요. 이쁘죠? 천상의 계단 포토존도 있는데 아니 계단샷을 이렇게 찍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도 노을이랑 찍으니까 느낌 있죠? 주말엔 포천 맛집 행복한 캠핑 바베큐로 오세요.